안녕하세요. 저는 서울 도심 개천에서도 작은 발톱 수달이 이따금 목격되곤 합니다. 목격됩니다죠. 목격되곤 합니다. 목격되곤 합니다의 연출 이래은입니다. 네, 저는 작가 배혜률입니다. 2차 대본이 나왔을 때 작가님하고 조그만 간단한 과일들이랑 차 싸가지고 홍제천에서 만났어요. 그래서 두 개 펼쳐놓고 과일들 무화과 철이었죠. 그래서 무화과 먹으면서 희곡을 같이 낭독했습니다. 개천 소리 들으면서 그리고 개천에 지나가는 사람들 그리고 거기에 냄새 소리들 들으면서 같이 읽었는데 대본이 훨씬 깊게 느껴져서 좋았던 특별했던 시간이었습니다. 연출님 처음 뵀을 때랑 2차 대본 나온 거 처음 같이 읽었을 때 그때 다른 타인의 목소리로 듣는 거 물론 항상 알고는 있었지만 너무 행복한 일이고 생각이 많아지는 일이다라는 네, 생각을 했습니다. 저 또 특별한 거 말씀 듣다가 생각났는데요. 그 1차 낭독회 때 연출을 작가님이 하셨죠. 그러면서 배우분들 의상 코디 컨셉을 제안을 하셨고 내가 좋아하는 옷을 좀 언밸런스하게 믹스매치하는 그런 컨셉을 얘기해 주셨는데 이 작품이 가지고 있는 그 다른 사람 밖에서 볼 땐 언밸런스하지만 우리 안에서 조화가 있고 우리 안에서 그 조화를 찾아가고 시도하고 즐거워하는 그런 순간이 낭독극에도 담기고 작업 안에도 담겨서 특별했던 순간입니다. 시간들입니다. 공연이 한 번, 낭독회가 한 번 더 남아있긴 하지만 좀 시원섭섭한 마음이 큰 것 같아요. 네. 근데 보내줘야 할 순간도 점점 다가오고 있다는 점에서 섭섭하고 근데 이제는 보내줄 수 있구나라는 점에서 시원하고 그렇습니다. 아예 처음부터 다시 써야겠다는 생각으로 네, 퇴고를 했어요. 그 첫 번째 썼던 초고가 되게 정제된 느낌이었는데 그 정제된 것이 내가 의도치 않게 뭔가 답을 정해버리는 방식의 메시지 전달이 될 것 같다는 생각을 하게 됐고 그게 과연 이야기가 할 수 있는 최선일까라는 생각을 하게 됐고 그런 과정에서 좀 막 쓰자라는 생각으로 이어졌는데 그 막 쓰자라는 게 막 정신없고 그런 게 아니라 이 인물들한테 조금 더 다양한 선택의 폭을 열어둘 수 있는 방식의 희곡 쓰기를 해보고 싶다는 생각을 하면서 고쳤습니다. 네, 이번 창작공감 작가 네. 프로젝트 네, 참여하면서 굉장히 오랜 시간 동안 작가님과 다른 분들과 이렇게 함께 세계들을 다가가면서 확장시킨 그런 오롯한 세계에 이제 풍덩 들어가는 그런 작업이었고 그런 면에서 다른 작업들하고 좀 많이 달랐어요. 네, 연출하고 작가가 뭐 동시에 시작하거나 혹은 프로덕션 제작 이후부터는 연출이 끌고 가게 되거나 그런데 이거는 같이 썰매를 끌고 가는 느낌이랄까요? 네, 그런 협업의 기쁨, 즐거움을 누릴 수 있는 터였습니다. 저희 연습실에서 굉장히 열심히 느슨하게 만들고 있어요. 계속 어떻게 하면 대칭이 깨질까, 균형을 무너뜨릴까, 단단한 것들을 허물까 이런 고민들을 하며 만들고 있어서 그러기 위해선 굉장히 느슨해져야 되거든요. 그래서 저희 이렇게 느슨해져서 작업하고 있습니다. 느슨하게 공연 보러 와주세요. 와. 서울 도심의 개천에서도 작은 발톱 수달이 이따금 목격되곤 합니다. 네, 많은 기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여원 역할을 맡은 김광덕입니다. 저는 가장 기억에 남는 장면이 구슬이 반짝반짝하고 나올 때 순간 정말 뭔가 그 세상이 깨지는 느낌이 들면서 되게 행복해지는 기분이 있어요. 정말 반짝반짝거리는. 그래서 저는 연습할 때도 그랬고 우리 오늘 첫 공연과 리허설할 때도 그 반짝반짝 소리가 정말 너무 듣기 좋았습니다. 그리고 우리 배우분들 공연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본 공연도 꼭 보셔야 돼요. 정말 반짝반짝 빛나는 배우들입니다. 동화와 구슬 역할을 맡은 김시영입니다. 제일 좋아하는 장면이 하나 있어요. 그게 뭐냐면 수달이 이렇게 탁 치면 탁 깨어나는 장면.
일어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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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다가 숨이 탁 트이는 장면이 있거든요. 그때는 연습할 때도 그랬고 공연 때도 마찬가지였지만 온몸에 소름이 제 숨이 뭔가 생명이 하나 탁 나오는 것 같아서 전 그 장면이 너무 좋아요. 개인적으로 저희 본공 많이 기대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저는 지혜와 수달 1 역을 맡은 경지은입니다. 작품 하면서 누군가를 떠나보냈을 때 생각을 많이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언젠가는 한 무리와 사회에서 제가 떠나온 적도 있었고 그리고 이제는 세상에 없는 떠나보낸 이가 많이 생각나기도 했어요. 그래서 남아있는 존재들이 그 곁과 곁에서 어떻게 고통과 기억을 감내하고 연대하면서 살 수 있을까 뭐 이런 생각을 많이 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작품 안에서 가장 기억에 남는 장면은 저희 작품이 긴 장 여러 개의 장이 있는데 마지막 에필로그에서 수달 2를 발견하는 순간이에요. 떠난 소방관이었던 정연이 맞물리기도 했고요. 그래서 그 장면이 가장 기억에 남는 것 같습니다. 저는 정현 역할과 수달 2를 맡고 있는 권은혜 배우라고 합니다. 공연에서 가장 기억 남는 대사랑 장면이 그 지혜랑 정현이 영원이라는 갓난아기를 데리고 와서 그 정현이 하는 대사인데 그 영원이라는 갓난아기를 지혜에게 우리가 영원이를 구하자고 해요. 근데 보통 그럴 때는 뭐 키우자 뭐 같이 살자 이럴 것 같은데 구하자라는 말을 쓰거든요. 누군가에게 뭔가 좋은 영향을 끼치고 그런 배우가 되고 싶다 그런 생각을 하고 사는 지금 저에게 그 대사가 되게 와닿는 것 같아요. 주영 역할과 해설 역할을 맡은 김수량이라고 합니다. 저는 일단 작가님에 대한 얘기를 먼저 하고 싶은데요. 작가님은 어떤 자기 작품에 대해서 뭐 이건 이렇고 이렇지 않을까요? 제가 심지어 가서 물어봐도 아 얘기를 아예 안 했다던가 그런 게 아니라 되게 다 그냥 받아주시고 되게 편하게 만들어줬던 것 같아요. 배우들을 굉장히 좀 되게 열려있는 사람이라는 생각을 많이 했고 그런 지점에서 제가 작품을 이렇게 접근을 하면서 저도 같이 이렇게 열릴 수 있었던 것 같고 어떤 장면이 있어요. 이렇게 피어오르는 장면이 있는데 뭐 제가 자세하게 얘기하진 않겠지만 그 장면을 보면서 그냥 저에 대해서도 더 좋은 생각을 품게 되고 아 나도 이런 어떤 피어나는 과정을 한번 언젠가 겪었으면 좋겠다라는 어떤 그런 막연한 희망을 품게 돼서 저는 그 장면이 가장 기억에 많이 남습니다. 민재 역할과 기계 역할을 맡은 배우 이미라라고 합니다. 네. 어쨌든 지금 두 번째 낭독인데 첫 번째 낭독에 이어서 두 번째 읽게 돼서 저한테는 너무나 좀 뜻깊고 또 어쨌든 희곡을 읽으면서 희곡 안에 글과 또 발화되는 말과 듣는 귀와 막 이런 것들이 그리고 또 이제 수어 통역사님도 계시고 그리고 글도 나오고 막 이제 여러 가지 감각들과 막 이런 것들이 뒤섞여서 저한테는 가장 큰 기준을 좀 없애자라는 표현보다도 유연해질 수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이 작품을 하면서 합니다. 그 지금 창작 공감이 희곡 파트, 작곡 파트, 연출 파트 이렇게 세 파트잖아요. 그런 분들에게 1년이라는 시간이 주어지는 게 되게 귀한 시간들 같아요. 많은 곳에서 이런 프로젝트가 좀 이루어졌으면 좋겠다라는 바람을 가지고 있습니다. 배해륜 작 서울 도심의 개천에서도 작은 발톱 수달이 이따금 목격되곤 합니다. 창작 공감 파이팅!